1분 튼튼 건강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실 동작은요. 오십견을 예방하고 또 다리의 뒷라인을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손을 최대한 펼치신 상태에서 양손 어깨 너비로 바닥을 짚을게요. 자, 이제 무릎은 굽히고 발끝은 세우신 상태에서 숨 정리하시고요. 숨 들이마시면서 무릎 펴고 내쉬면서 뒤꿈치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자, 양발을 가지런히 모으신 상태에서요. 자, 천천히 오른 무릎을 접었다가 숨 들이마시면서 하늘 위로 쭉 뻗어 올리세요. 자, 이때 다리만 그냥 든든한 느낌이 아니라 손으로 바닥을 밀고 어깨에서부터 꼬리뼈, 뒷다리까지 충분히 뻗어낸다 생각하시면서 밀어 올리시고요. 자, 여기서 호흡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지만 난 다리의 라인을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뒤꿈치를 높게 들었다가 천천히 내리는데요. 자, 이때 힙이 골반이 움직이거나 아랫배에 힘이 풀리지 않도록 복부와 골반의 긴장을 살짝 주신 상태에서 중심을 잡고 뒤꿈치를 높게 들었다가 내리고 들이마시면서 들어올릴 때 아랫배 힘 좀 더 주시고요. 내리고 자, 들어올린 다리도 흔들리지 않도록 쭉 뻗어 올립니다. 자, 5회 정도 하시고 나면은 오른 다리 내렸다가 호흡 좀 돌리시고요. 반대쪽 다리 똑같이 할게요. 자, 천천히 왼무릎 접어서 골반 잡아주시고요. 왼다리 쭉 뻗어 올리세요. 자, 골반이 많이 틀어지지 않게 하신 상태에서 골반을 잡고 마시면서 다리 높게 들어올리고 뒤꿈치 높게 들었다가 다시 한번 내리고를 반복하세요.